자, 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부닭볶음면 5개예요. 5개입니다. 자, 부닭볶음면 5개를 먹을 건데 전 진짜 매운 걸 잘 못 먹어요. 매운 걸 잘 못 먹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그냥 뭐 소소한 제가 오늘 죽지 않을까요? 자, 시작 전에 아프리카 TV로 보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. 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만약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먹어볼게요. 고맙습니다. 야, 씨, 조졌다, 씨, 조졌다. 조졌다, 씨. 부닭볶음면이에요. 여러분,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첫 입부터 매워. 와, 레몬지장의 하이. 칸토프님도 리아이요. 네, 맞습니다. 먹는다고 하시는데 5개나 먹습니다. 오늘 진짜 죽어볼게요. 하. 그래도 우유는 먹어야죠. 우유 안 먹고는 좀 먹기 힘들어서. 와, 근데 진짜 맵다. 와, 이거 쇼크사 할 것 같아. 진영아, 뭐 맨날 형 앞에만 다뤄, 불쌍하게. 응? 응? 왜 형 불쌍하게 앞에만 다뤄? 와, 근데 진짜 맵다. 내일 나 죽을 것 같은데. 혹시나 여러분들, 제가 안 오더라도, 네, 행복하시고, 늘 행복하시고,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난 조금만 맵기만 좀 덜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까르보불 닭이 좋은데, 아. 그래요. 얼른 그거 하고, 레몬지정이가 원하는 거 하고, 좋은 댓글 달아주길 바란다. 네, 굉장히 벌써 입술 엄청나죠, 지금? 와. 벌써 입술 막 죽을라 그러죠? 와. 근데 확실한 건 진짜 맵기만 없으면은 진짜 맛있는 라면일 텐데 너무 매워서. 자, 계란도 하나 넣었어요. 계란, 삶은 계란도 두 개 정도 넣었습니다. 맛있어 보이죠? 역시 그리고 뭐 먹고 사실 이거는 이제 추천으로 먹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뭐 댓글이나 혹은 제 게시판에 오셔서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다 먹으니까요. 비싼 거 빼고 다 먹으려고 노력하니까요. 좀 그렇게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레몬진영님 추천 감사합니다. 추천 고마워요. 아, 그런 건 안 먹어요. 혹시나 사람이 먹는 거에서만 합니다.
와, 진짜. 저 지금 땀 뻘뻘 흘리는 거안 보이시죠? 와, 지금 반질반질하죠? 와. 와, 진짜 맵다. 그래도 요즘 매운 거잘 먹는데? 그쵸? 옛날에 비해서 처음에 불닭 먹을 때는 진짜 죽을라 그랬는데, 그래도 좀 괜찮, 거짓말입니다. 익숙해질 수 없는 매운맛. 부대 그렇게 안 맵다고? 저 되게 매운데? 여러분들은 뭐 잘못 다른 혓바닥을 갖고 계신가 봐요, 저랑. 근데 저는 벌써 입술색 보세요, 입술색. 허도 맞았잖아요. 부닥이 안 맵다고 하실 줄 몰랐는데. 아이고, 마이콩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우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. 우유가 절 상쾌하게 합니다. 와, 진짜 땀 뻘뻘 흘리고, 와. 운동 안 하고 매 불닭볶음면만 먹어도 되겠는데? 근데 입술 진짜 아프다, 와. 매운 걸 되게 잘 먹나 봐요, 칸트푸님은. 새벽에 알바하면서 먹었는데 별로 안 맵다고 하면은 되게 매운 거잘 먹는 거예요. 일단 부닭볶음면은 제 입술이 증명하잖아요, 지금. 엽떡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빨갛잖아. 색 지금 바꾸지 않았어요. 레몬진영님이 유튜브 홍보해 주신다고 해주세요. 아, 제가 공약을 걸수 있어요. 알람은 안 울립니다. 알람은 절대 안 울려요. 그 대신 여러분들이 구독만 좀 해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. 아, 맵다. 아, 입술 터질 것 같은데요. 다행인 건 내일 수요일 휴방 날이라는 거죠. 와, 이거 먹고 휴방을 할수 있다는 게 다행이네. 아니, 저일 끝나고 이 시간에 항상 방송하시는 건가요? 하시는데. 아니, 저는 지금은 일은 약간 쉬고 있습니다. 일은 약간 마이콩님 쉬고 있고요. 추천 감사합니다. 제 먹방은 9시 반에 항상 시작해요. 화요일 날, 목요일 날, 토요일 날. 그리고 다른 때는 편집이랑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다른 게임 방송도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마도 생각보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곧 이력서를 넣을 계획이에요.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방송 사정이 잠깐 쉴 수도 있고 한 1, 2주? 왜냐면 이사도 가고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고요. 뭐 이력서 넣고 잘 돼야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고.
조금만 안 매웠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. 와, 너무. 계란. 계란이 부서지다니. 부서진 계란은 맛이 없음. 짠. 와, 계란, 계란. 아, 계란. 아, 잠시만. 아, 노른자 너무 맛있어요. 계란 진짜 잘 넣었다. 와, 계란 잘 넣었네. 우유 한번다 먹겠는데요? 와, 어떡하지? 와. 내가 튀었는데 잠시만요. 아, 너 내가 튀었어. 아, 눈에 튀었다. 어떡하지? 눈이 하나가 없어졌... 와, 눈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어떡하지? 와, 진짜 맵다. 근데... 와, 그래, 다 먹었네. 맛있는 거다 먹었습니다, 이제. 다시는 불닭을 먹지 않을 계획이에요.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. 자, 아무튼 근데 맛은 있습니다. 근데 맛은 있는데 너무 매워요, 저한테. 땀바, 어우. 마지막일 것 같아요, 이게. 마지막 한 젓갈일 것 같은데. 와. 아니네. 아유, 포뇨띵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? 신인 먹방 및 게임 방송 BJ 실버티켓입니다. 와.
추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. 아이고. 진영아 왜? 메이플 얘기는 이따 하자. 먹방 중에는 메이플 얘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서 메이플 얘기는 메이플 할 때 합시다. 알겠죠? 먹방 할 때는 이게 유튜브 올릴 거라서 그게 별로 안 좋아요. 오케이? 그거 좀 이따가 내가 보여줄게요. 근데 진짜로 부나볶음면 너무 그래 좀 이따 들어오고 부나볶음면 너무 매워요. 와 너무 힘들어. 우유 한 병 다 먹었네. 와. 자, 마지막 한 젓갈인데 맛있게 먹어보게 해요. 마지막 한 젓갈이니까 계란이 있네. 아, 면이 아니라 이거는 다 그거네. 끊어진 거네. 이거는 뭐 흩뿌려야지. 자, 마지막 라면이고. 와,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어요. 와, 진짜로 맵기가 절 너무 미치게 하네. 와, 근데 확실히 조금만 덜 매우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? 와. 진짜 맵다. 와,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아이고, 포뇨팀님도 나가셨고, 아이고, 사이님 하이. 아, 진짜 부닭볶음면 진짜 맵네요. 와. 다니히에티에님 추천 감사합니다. 다니님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부닭볶음면 5개 한번 먹어봤는데요. 와, 죽을 것 같아요. 와, 입술이 터질 것 같습니다. 와, 아무튼 오늘도 되게 잘 먹었습니다. 소통방송으로 넘어갈게요. 다시는 부닭볶음면 먹지 말아야겠다.